그러면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검찰총장은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또는 사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안 쓰,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예. 김진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그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드는데, 당시에 제 추미애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페북에 쓰셨어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당연합니다. 어떤 의미셨습니까? 네. 어떤 의미신가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셨습니까? 법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수사,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으로서. 그러면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검찰총장은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또는 사급자. 네.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안 쓰,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군대, 군대에서도 요새는 잘 안 쓴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다 이런 말씀을 업무 보고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이죠. 네네. 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법원은 사법부이고요. 좋은 사법기구입니까? 어떻습니까? 법원은 뭐 삼권 분립 아래에서 그 독립된 사법부이고요. 사법부 소속이고요. 그러나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네.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행형 여러 가지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위원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법적인 수사 지휘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그 라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솔직히는 무능하다기보다는 의도적인 부실 수사, 은폐 수사, 조작 수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셨고, 그러니까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가족과 측근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휘 배제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문제를 딱 세 가지로 봅니다. 지금 이제 옵티머스나 라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하진 않더라도, 첫 번째는 위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김남국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박상기 장관에 대한 거, 박상기 장관이 선처라는 말을 썼다라는 말을 가미했고,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그 독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바로 임명 직 전날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으로 또 윽박지르던 것도 다 이거, 그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될지 아닐지는 아마 이제 나중에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님을 앞에 놔두고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검사 윤리 강령에 대한 이건 위반입니다. 이건 검사 징계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홍석현 회장이나 이 부분을 그날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작년에 국감 그다음에 인청 인사청문회 다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당신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질문이 나 야당에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이 나올 때도 이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나 홍석현 방상훈 회장이나 홍석현 회장은 그러니까 가족 레벨까지 올라갔구나 이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거는 정확하게 감찰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태까지도 예가 있었고 검찰이 저기 만나서 했던 게 뭐 1개월, 2개월, 뭐 3개월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네.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도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네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윤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그날도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이런 태도가 너무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령 예컨대 우리가 공직자 그러면 재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날 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마치 총선 이후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런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 대통령을 그 전에 그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그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음험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음험하고 또 하나 더 하면은 교활하다고까지 봤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전 자료들이 다 누락이 됐고 재산 이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감찰의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에 그 국감 이후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말하자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국감장의 여러 발언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